아, 네. 안녕하세요. 다 갈아입으셨네. 안녕하세요. 잘 가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그리고 맥주는 못 가셨지만 안주라도. 어디서 나셨어요? 오다가 타왔어요. 어디서요, 진짜요? 우와, 감사합니다. 저는 혹시 몰라 과일 쌓았었는데 이거 좀 드세요. 평소에 뭐 하세요? 평소에 쉴 때? 취미? 좋아하는 것들? 저는 그냥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오토바이도 있어갖고. 아, 진짜요? 오토바이 있어요? 네, 오토바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. 오토바이 좋아하세요? 오토바이 좋아하세요? 오토바이요? 네. 저 탈 줄 모르지만 뒤에도 안 타봤지만 네. 저는 쉴 때 제 집에 애완동물이 좀 있거든요. 고양이 좀 있는데 고양이 두 마리랑 놀아주고 뭐 영화 같은 거 있으면 뭐 챙겨보고. 영화 되게 좋아해갖고. 저도 영화 되게 좋아요. 저는 거의 하루에 한 편 꼭 보는 편이에요. 하루에 한 편이요? 완전 매니아시네. 네. 영화를 좀, 그러니까 보통 TV를 틀어놓잖아요. 네. 저는 영화를 틀어놔요. 영화를? 네, 영화를 틀어놓고 그리고 음악 되게 좋아하고 문화생활 즐기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영화관을 너무 좋아해서 영화관을 가면 딱 너무 되게 설레는 그런 게 좀 있어요. 네, 영화관 되게 좋아하고 여행도 되게 좋아하고. 아, 지금 105호분이랑 104호분이랑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요. 생겼어요.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저 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캔들도 가져왔어요. 저희 방에도 이거하고 우드 그거 라벤더 하면은 잠자기 좋거든요. 잠자기 전에 그거 틀어놓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. 시선이 굉장히 오래 머물잖아요. 네. 104호에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이쪽은만. 나도 모르게 이 눈은 못 속이거든요. 네. 연기는 할 수 있어도 눈은 계속 제가 네. 호감 있는 사람한테 머물게 돼 있습니다. 제가 101호면은 요 시선을 좀 느낄 것 같아요. 왜 네. 자꾸 저쪽을 쳐다보지? 내 나보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가? 아니면 저쪽에 마음이 있나?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.